상태니까 여기 여러분들 많게 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길이 남을 헌법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이 끝내 확인된 2017년 10월 16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리를 대변하며 냉철한 이성의 중심인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이 오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시국대자보 시국선언서 우리가 나아갈 길 대한민국 현대사는 건국시대,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성의 흐름을 반영한 구분입니다. 민주화 세대의 역할과 한계. 민주화 세대는 더 자유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그들의 모든 젊음과 꿈과 열정을 민주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에 바쳤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민주화 운동의 중심 사상은 유물론적 세계관이었고 그 유물사관으로 무장한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의 군사독재에 대항한 투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시대인식. 지금은 전체주의 김씨 봉건왕조를 신봉하며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주사파 세력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운전자임을 자처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주체사상파 세력의 사상적 편견이 자유로운 세상을 염원하던 순수한 민주화 세대의 꿈과 열정을 가두고 그들의 뜻마저 빛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주사파 세력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전체주의 김씨 봉건왕조의 해체 없이는 민주화 세대의 순수함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순수한 마음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깨닫게 하여 그들이 느끼는 혼란과 허탈함을 미래의 비전으로 보듬어주며 새로운 시대의 모멘텀을 준비해야만 하는 숙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인류는 산업화 과정을 지나오면서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서 탐욕에 치우치기 쉬운 자본주의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계급투쟁의 공산주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란 것을 인류 전체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배웠습니다. 우리 세대가 깊이 새겨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 모멘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적 자유의 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스누 트루스 포럼 snu.truth.forum@gmail.com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젊은 대학생들의 진리의 눈과 이성적 판단을 보고 배워야 하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16일 역사의 길이 남을 헌법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이 끝내 확인된 날입니다. 헌법 84조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파괴한 검찰의 현직 대통령 기소, 형사소송법을 폐기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현 좌편향된 현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 현재의 정족수 부족 상황에서 재판을 강행한 위헌적 공판, 현직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아닌 파면이라는 법에도 없는 위헌적 판결을 자행한 위법 탈법적인 만행, 또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6개월 구속기간 연장 등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만행은 역사의 심판을 면할 어떤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이 기막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농단은 역사의 수와 치욕으로 남을 것이며 사필 규정 후에는 반드시 처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애국시민이여, 우리는 젊은 대학생들의 진리의 눈과 이성적 판단을 보고 배워야 하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태극전단 데이너 김울림.